Yeah, yeah, it's nice. Thank you very much. My wife helped me to wear this, and I'm so proud to look nice. No, yes, we do together. Yes, we do this together. Maybe last month. Yes, we prepare everything, and we expected this. Thank you. It's actually Jason Davis's suits. It's not mine, so I can't take credit for it. All my suits are back in Norway right now, so I had to borrow my teammates. But yeah, good Jason. I think he wins that, but I definitely told him. I thought he was going to the Oscars awards after this, probably, in Hollywood. Si상식 참가는 올해가 처음인가요? 네네, 작년에는 이제 FA컵 결승전 때문에 좀 준비를 한다고 이제 저는 안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왔어야 되는데 이제 근데 올해는 또 참석할 수 있게 돼가지고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 저도 이렇게 슈트를 입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다들 슈트를 많이 입으시니까 저는 이제 좀 캐주얼식으로 좀 컬을 한번 찔러보는. 네, 좀 캐주얼식으로 좀 입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또 입게 되었습니다. 포인트요? 일단은 뭐 저는 다른 게 좀 다 슈트에 이게 셔츠 다 입으시고 넥타이까지 하셨는데 저는 뭐 그냥 좀 심플하게 그냥 슬랙스 이렇게 모폴라 입고 와이만 입었는데 반지 굉장히 멋있는데 이거 나가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제가 이거는데 커플 반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반지여가지고 제가 끼게 됐습니다. 네. 일단 이런 자리 아니면은 저희가 뭐 딱히 셋업 막 정장을 이렇게 입을 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근데 저는 원래 평상시에도 즐겨 입는 스타일이긴 한데 머리는 저 처음 해봤거든요. 이렇게 하고 밖을 나오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 아니면은 못할 것 같다 싶어서 머리는 좀 힘을 좀 줬습니다. 아니 헤어샵에서 하는 아니요 제가 했어요. 아 본인이 네. 오세훈 선수님 저는 뭐 정석을 맞췄고 이렇게 같이 입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자리가 설레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뭐 나미 넥타이가 있는데 커요. 네 맞아요. 나미가 금방 날아갈 것 같아요. 규생이 귀엽다 하더라고요. 네. 귀여움을 장착. 귀여움 장착. 조기성 선수는 머리가 딱 보이던데. 네 저는 머리에 좀 힘을 준 것 같아요. 머리에요. 네. 네. 약간 복고풍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까 어떤 기자님은 뭐 일본 만화에 나오는 그 교복 입은 그 양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소리 지르고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 네, 아까 전에 저희 단장님께서 저 보자마자 하셨던 말이 규성이는 좀 촌스럽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제 스타일입니다. 이랬어요. 옆에 있는 철이만 봐도 되게 관심은 많은데 잘 못 입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잘 입는 건 아닌데 그래도 철이보다는 그래도 좀 옷을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아 철이를 좀 잘 꾸며주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컨텐츠로 만들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고 아 많은데 철이도 그 중에 한 명이고 보경이도 약간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2번 김보경, 3번. 3번이요? 3번은 대표팀 안에서 희찬이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한번 꾸며주고 싶긴 해요. 너무 옛날 너무 자기 몸을 부각시켜서 입더라고요. 몸을 너무 부각시켜서 네, 타이트하게.
선수들의 멋진 모습에 대해서 네. 네,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고 있거든요. 아, 제 전문은 아닌데요. 네, 전문은 아니지만 오늘 의외로 일단 저기 축하드릴게요. 네. 네, 패션 리더 이용이 꼽은 이용이 네. 어떻게 입고 왔는지 못 봤는데. 네, 근데 오늘 근데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는 네. 좀 약간 이용 선수가 과거에 너무 얼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딱 중요한 자리에는 좀 제대로 입을 줄 알거든요. 네. 근데 용이 형은 이제 제 일반적인 모습만 봐서 네. 좀 그런 게 불만이시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네. 저 그 말 듣고 뭐 배운다는 생각으로 나중에 한번 좀 가르쳐달라 했는데 저도 그래서 하나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축구계에서 가장 재미없는 선수로 혼자 주고, 그러니까 혼자 재밌어하는 선수들이 몇 명 있거든요. 혹시 1위가? 아무래도 좀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냥 뭐 가까운 그냥 이모 선수. 네, 외전. 예, 예, 그렇죠. 네. 아, 와이프가 조금 뭐 타이도 좀 보타이로 딱 해서 좀 하고 가면 좋겠다 하면서 좀 많이 하고 뭐 미용실도 좀 들렸다 가라. 네. 그래서 좀 많은, 저는 그냥 가려고 했는데 네, 많은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적으로 요거 울산 현대에 적혀 있는 이 명찰이 이 정장 너무 잘 어울려서 아~ 거의 뭐 하나의 그 느낌이 나서 뭐지 이 근본 넘치는 사람 이 명찰과 이 너무 잘 어울려서 저는 네. 지금 방금 이 대답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그쵸, 제가 그쵸, 이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이렇게 입고 가라고 코디를 해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입고 왔는데 이제 옷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생각한 게 이제 많은 다 거의 다 선배님이다 보니까 좀 튀지 않게 하려고 튀지 않게. 생각하면서 조금 그래도 네. 이런데 가면서 해봐야지 언제 해보겠어 그런 생각을 조금 담은 게 아. 넥타이 정도 이게 머리도 하고 이제 갔는데 거의 사람을 변신시켜 놓으셔가지고 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이렇게 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아. 지금은 좀 이병이다, 쫄병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했지만 다음에 좀 이제 연차도 차고 그런다면은 좀 더 이제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그때는 그때 또 이렇게 시대에 또 반영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좀 더 재밌는 이제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주고 이제 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오만이다. 야, 꿀팁이 구독자 5만 이벤트. 꿀팁이.